저희가 요즘에 창고 갤러리 사라실 전시회를 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세 번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 광양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갤러리 사라실은 보니까 사라실 예술촌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 사라실 예술촌의 이야기를 조주현 촌장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촌장님이라 하니까 참 정겹기도 하고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소개를 좀 직접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9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도자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을 도예가로서 그리고 예술촌장으로서 그리고 디렉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2017년도 1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먼저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신나는 예술여행, 그리고 생생문화재, 그리고 마을 교육, 그다음 작가들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어린이, 가족을 위한 휴머니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일상과 예술가에게는 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예술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성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양에 문화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사라실 예술촌이 생기면서 호응이 참 좋다고면서요. 예, 예, 예. 광양은 그 문화예술 공간, 즉 그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사라실 예술촌은 시민들 소비층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그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술촌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향토문화권인 동광양과 광양읍과 제철문화권인 그 동광양을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 프로그램과 가족, 어린이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왜 안 뽑아주냐 그런 하소연의 민원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한여름밤의 모기장 속 영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올해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재밌네요. 저렇게 모기장 속에 네. 텐트 같은 곳에서 용기종이 모이면서 또 모이기도 하고요. 예,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전시 소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창고 갤러리 사라실을 이제 오픈하고 전시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창고 갤러리 사라실은 저희 예술촌에는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해서 제가 그 예술촌 앞에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 본정마을 이장님의 배려로 1979년도에 지어졌던 농협창고, 그러니까 수매창고였죠. 네. 그것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하동 군수님도 하동 군에서도 유휴공간 활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네. 벌써 그 세 번의 그 작가 전시를 했었는데 오인정 작가, 강홍순 작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까 앞에도 방송이 나갔는데 지성심 작가님의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가의 만남을 이루고 있고요. 작은 마당극을 통해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촌의 여유도 느끼시고 전시장의 그림들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갤러리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예. 사라실 예술촌은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또 쓰이고 있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술촌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인 창작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창작,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작가들은 단시간에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입주 작가들 경우에는 창작 활동도 하지만 경제 활동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술촌은 특히나 동적인 예술 분야하고 정적인 예술 분야 입주 작가들이 있는데요. 타 예술촌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죠. 그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입주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매년 2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한 곳에 이제 예술인 분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받는 영감들도 있을 것이고 자극도 좀 많이 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2월을 또 잘 기억을 좀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해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도 광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생생문화제. 생생문화제는 성돌에 피어나는 현오색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점수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적지 492호인 마로산성은 지척에 두고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네. 2017년도에 저희가 생생문화제를 신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집중사업으로 3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쁜 소식은 올해도 2021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로산성에서 출토되었던 명문기화나 제사 유구 같은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니까 호응도 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사 선생님들의 그 다양한 설명과 직접 사진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개념적인 설명에서 벗어나서 정리까지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 재고를 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올해는 특징적으로 저희가 마로 산성을 조금 널리 알리고 또 지역의 이런 산성의 소중함을 조금 일깨우기 위해서 캐릭터 개발을 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마로 산성의 주변 그 공간을 이미지화해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요. 저걸 통해서 이제 굿즈 상품도 만들 계획입니다.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대부분 축소가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족 휴머니즘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들은 음주 문화에 그리고 어머니들은 모임 문화에 이제 바쁜 부모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큰일입니다. 특히나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제목마저도 한여름밤의 모기장 속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기장 속에서 흑백 TV를 봤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개발한 거고요. 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을 학교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것 또한 가족들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교육 활동과 양성 교육인데요. 지금 22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큰데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마을을 통한 교육,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 마을의 관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암과 삶을 통해 지역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마을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생문화제인데요. 생생문화제가 참 걱정입니다. 축제 부분이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이 또 모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만약에 운영되지가 못하면 저희들이 영상 키트나 그리고 체험 키트를 제작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이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에 조금 활력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셔서 이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촌장님의 본업을 보니까 이제 도예가시더라고요. 도예가가 그 도자기를 이제 빚는 예, 일이잖아요. 예, 예. 어떤 작품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작가로서 좀 뒤돌아보면 이뤄놓은 건 별로 없습니다. 예술가로서 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부육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분야의 이제 디자인학 박사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제 꿈은 이제 대학 교단에 서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좋아지고 또 교육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후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환경도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현실은 그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해 있다 보니까 생활자기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쉽게 팔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그 구입할 수 있어서 특히나 또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라실 예술촌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시나요? 그 점이 참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2020년의 슬로건은 시민 중심의 예술촌 그리고 문체부의 그 슬로건도 이제 문화 중심 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금 많은 그런 기회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광양시의 거점 공간이면서도 또 문화도시이면서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계층 간의 그런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동반 또 지역 간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양시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술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촌장님께서 그려갈 사라실 예술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예쁘게 잘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